안녕하세요. 꽃언덕의 다육이들입니다. 저희 집, 여기는 다육이들 그 상태가 좀안 좋은 애들을 좀 손봐주려고 데려다 놓은 아이들이고요. 제 작업다에 지금 앞에 이렇게 데려다 놓은 아이고요. 제가 이제 이렇게 손가락만한, 이렇게 조금 손가락만한 국화를 종자포트로 1,000원씩 주고 이렇게 세 개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국화꽃을 한번 보려고 제가 키워서 보려고 이제 이렇게 샀는데 잘 크더니 제가 이렇게 꼬집기를 막 해줬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꽃송이를 많이 달면서 잘 크더니 어느 순간 성장을 안 하는 것 같아. 멈춘 듯해요.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무슨 잔잔한 벌레들이 이렇게 생겼어요. 진딧물 같이. 이렇게. 이러면서 성장을 잘안 하고, 여기도 꽃봉오리가 되게 많이 달았었는데, 다 없어졌어요. 없어져서, 저희 집에 이제 다육이들한테 막 밀려가지고, 저 소난다는 쪽으로 막 밀리더니, 자주 못 봤어요. 근데, 이렇게 꽃송이들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. 그래서 왜 이런가? 그러고 지금 꺼내서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밑에도 벌레가 이렇게 진딧물이 깍진지, 흰 깍진지 이렇게 생겼어요. 얘네들도 자세히 보면 있어요. 아주 얘는 적은데 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의 소독을 해서 올 가을에 분명히 꽃을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소독해 주려고 데리고 나왔어요. 저기 충재를 좀 타가지고 저 시중에서 파는 충재를 물에다가 이렇게 희석해 가지고 왔습니다. 이렇게 해줘야겠어요. 이러고 있는지 몰랐어요. 여기 이쪽에 꽃송이를 되게 많이 달고 있었는데 봉우리를. 근데 이게 싹 없어졌어요. 지금 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었어요. 맨날 요즘 다육이 물드는 것에 반해가지고 거기만 쳐다보다가 얘네는 지금 뒷전이었었어요. 확실히 식물들도 신경을 자주 써주면 잘 되고 좀 남몰라라 하고 이러면 방치하는 동안 애들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사서 이렇게 세개 사서 했는데 이게 벌레 때문에 더 애들이 꽃봉오리를 달다 말았어요.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사줘야겠어요. 흙에도 문제가 있었는지 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이 아이가 얘이 아이에서 퍼진 것 같은데요. 제일 많아요. 제일 많아. 얘가 바로 옆에 있었고, 아니, 얘가 바로 옆에 있었고, 그러더니 꽃봉오리가 다 없어진 거예요.
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그 옆에 건너 건너 있었더니 얘가 그나마 꽃봉오리가 많이 남아있죠. 한 줄기짜리 빼죽한 한 줄기짜리 포트를 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꼬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꽃송이를 많이 늘린 거예요. 얘는 어느 날부터 꽃송이가 막 없어지는 거예요. 피지도 않고. 그러더니 이렇게 얘들이 화분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몰랐어요. 이러고 있는 줄을. 다육이들까지 소독을 이렇게 덕분에 소독을 해주고. 아, 얘 의심스러워요. 오늘은 이 안에서 놔두고 내일 한 번 더 뿌려가지고 그리고 내놔야 되겠어요. 여기가 엄청 꽃이 많았었는데 꽃송이가 다 없어졌어요. 그래도 얘는 없어진 애는 없는 것 같고 이런 애 여기서 없어진 것 같아요. 이런데 예, 없어진 애가 생기려고다가 말았고 쟤는 중간이 많이 없어졌어요. 여기가 얘는 여기 거의 다 없어졌고 꽃송이가 그 벌레 진작 발견했어야 되는데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